오늘의 시그널은 APR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뷰티 디바이스 기기를 하는 업체고, 아까 전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공학 얘기를 했는데 지금 중국 쪽을 사업을 하는 곳은 안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하고의 그 관계가 그 사드 보복 이후에 계속 악화되고 있다가 대만 문제까지 겹쳐가지고 지금 코로나도 겹쳤죠. 지금 완전히 지금 절단 났습니다. 그렇죠? 지금 네. 중국이나 러시아랑 사업하는 쪽이 굉장히 어려워요. 오리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화장품주도 그동안 계속 짚어왔지만 탈중국 쪽에서 기회가 나온 것이잖아요. 뭐 그리고 올리브영 쪽에서. 클리오도 마찬가지고 우리 뭐 실리콘2라고 미국이나 유럽에 진출하는 소호들 뒷받침해주는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잉글리시 저기도 잉그루드랩도 마찬가지고 이런 업체들이 전부 또 뭐 저기 일본 쪽도 있었죠. 이 지금 아이패밀리 SC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중국을 탈중국으로 해서 미국이나 일본 쪽을 먼저 판 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화장품보다는 이 뷰티 기기가 지금 굉장히 좋죠. 예를 들어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또 시작을 하고 있고요. 비올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특허에서 소송에서 승소를 앞두고 있으니까 합의를 하려고 달려들어서 합의를 해주면서 이득을 취하고 비올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제이시스 메디칼도 지금 반등을 하고 있고요. 이런 모습 때문에 APR도 그런 와중에 이 분위기를 탈 수가 있다. 저번에 얘기 드렸지만 경영학과를 나와가지고 의대생보다 돈을 많이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다. 지금 상장해가지고 그렇죠? 한순간에 30대 부자 1위에 올랐죠. 그래서 지금 APR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에서 14일에서 17일 바로 한 주 전이죠. 미국 뉴욕에서 소호 20일 스프링 스트림 메디큐브 팝업 스토어를 운영했습니다. 메디큐브가 이 APR의 지금 가장 이 내놓는 아이템이죠. 디바이스. 집에서 하는 홈뷰티 디바이스입니다. 이게 지금 국내 시장에 작년에 105만 대를 팔았는데 2022년도에는 60만 대를 팔았으니까 거의 두 배가량을 했고요. 이 지금 뉴욕에서 한 컨셉이 광채나는 당신 젤리 루야라는 컨셉입니다. 젤리 루야 유 글로우입니다. 여기서 2,000명이 사전 방문 예약했고요. 행사 기간 동안 3,500명이 방문했고 일평균 매출이 1억 원이 나왔습니다. 지금 오픈런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 미국 그리고 이전에 바로 홍콩에서 파워스토어를 또 했거든요. 중국이 아닌 홍콩도 중국하고 친하지 않죠. 중국이 아닌 부분에서 지금 뷰티 디바이스든 화장품이든 기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APR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부분이죠. 아까 말한 대로 네이버 카카오나 엔터주나 화장품주 중국 쪽 화장품주가 상대적으로 PER, PBR이 그냥 숫자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상대적으로 저기가 안 좋잖아요, 주가가. 근데 거기에 자체적인 업황의 부진도 있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그런 오해에도 불구하고 그냥 실적이나 성장성을 뚫고 나가버리면 어쩐다고 했죠? 그거를 엎을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제이시스 메디칼 PER 그럼 똑같이 보세요. 40배, 22배, 31배, 14배입니다. 작년에 많이 떨어졌지만 14배예요. 그리고 뭐 지금 몇 분 더 있으니까 지금 제일 그 맏형이라고 할 수 있죠. 클래시스를 보면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지금 그 PER, PBR이 아까 전에 뭐 현대차 기아 보셨잖아요. 막 5배, 메리츠 금융지에 다 한 자릿수죠. 27, 15, 32, 24입니다. 그렇죠? 이거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이랑 이 부분은 똑같은데 왜 주가는 다른가요? 뷰티 디바이스는 지금 탈중국 부분에서 치고 가면서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거예요. 클래시스는 주력시장 어디예요? 브라질이잖아요. 제이시스 메디칼은 미국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점을 알 수가 있겠죠. 아까 전반적인 제가 판세를 분석해드렸잖아요. 총선에서 판세를 분석해드렸잖아요. 지금. 밸류어 프로그램 때문에 밸류가 저평가라는 거 저는 동의할 수 없지만 PRPBR의 상대적으로 숫자가 낮은 것이 굉장히 지금 붐업이 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PRPBR 숫자가 높은 것은 붐다운이 되고 있는데 그 순간에도 이렇게 뷰티 디바이스처럼 PRPBR은 높은데 실적이나 성장성이나 이런 이슈가 굉장히 지역별 이슈가 좋다 보면은 그거를 극복해내버린다고. 그게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지금.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얘네도 아모레퍼시픽 LG생활광학 같이 밑으로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겠죠, 주가가. 완전 다르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APR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탈 수 있고 다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들 아시다시피 상장할 때 엄청나게 막 쏟아 부어가지고 예쁘게 보이게 포장을 해가지고 거품 논란이 일어나기가 지금 거의 뭐 100에서 9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고 나서 조금 보는 거죠. 지금 상장 2월 달에 했으니까 지금 한 3개월 정도 접어들고 있는데 3개월 안 됐죠. 2개월 정도 접어들고 있는데 밑바닥에서 어떤 이런 움직임이 보인다고 하면은 우리가 아까 그런 뭐 분위기와 함께 해석을 함께 합쳐서 해석을 해서 조금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뷰티 디바이스로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APR. 자,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네, 밑바닥에서 뭔가 한번 훑고 바닥을 높이는 모습이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아까 LG생활관광은 30만원을 찍고 겨우 올랐는데 얘는 30만원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30만원, 거기 돌파한다면 35만원 까지 가까이 가는 모습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APR 30만원 돌파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30만원을 돌파하면 35만원 가까이 가는 모습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